벌떼처럼 달려드는 미국의 군집 드론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벌 한 마리가 나타났을 때 징그럽긴 하지만 이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파리채로 때려잡던지 F킬러를 뿌리면 될 테니 말이죠. 하지만 몇천 마리가 한꺼번에 달려온다고 상상해봅시다. 절대 이길 수도 없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드론이 공격해오는 것도 위협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합니다. 드론 하나로 이지스 구축함을 부수기는 힘드니까요. 하지만 드론이 10대가 된다면? 아니 100대, 1000대가 된다면 당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미 해군 대학원에서 자폭 기능을 갖춘 소형 드론을 군집 비행시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을 공격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고작 8개의 드론을 사용했지만 이 중 4개의 드론이 목표물 타격에 성공합니다. 골키퍼, 펠렁스와 같은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2개나 사용했는데 평균 2.5대가 자폭 공격에 성공했고 거기다가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전자전 공격 무기인 제밍을 사용해도 1.56대가 충돌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목표물을 혼동시키는 기만 체계도 추가로 설치해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1.12대의 드론은 이지스의 방어 능력을 뚫고 이지스와 자폭 충돌에 성공합니다. 고작 8대를 출격시켰는데 말이죠. 이런 드론이 몇천 대가 몰려다니며 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 항공모함 전단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드론의 가격은 대당 1,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지스함의 금액은 조단위에 육박하는 만큼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8,000만 원으로 조단위의 무기를 무력화하니 말이죠. 현재 이런 군집 드론 무기를 막기 위해 이지스함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약 3조 원의 장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도 아까 말한 1.12대는 작전에 성공한다고 하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7년 1월에는 페르딕스 마이크로 드론이라는 16cm밖에 안 되는 미니 드론 103대가 FA-18 전폭기 3대를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효율입니다. 얼마 전 이란 사태에 사용된 MQ-9 드론도 강력하지만 훨씬 소형화된 여러 개의 드론이 사용되는 것이 더욱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 8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국가방위군 창설 81주년 행사에서 연설 도중 드론을 이용한 암살 공격을 받았습니다. 드론 두 대만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강국은 드론 무기를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지스함의 무력화 단계까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기의 활용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군집 드론 전투 방식을 연구 중이며 1kg의 폭탄을 장착해 자폭하는 방식을 구상 중입니다. 북한도 이 드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드론을 통해 차후 벌떼 군집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 매우 불편한 현실입니다. 중국도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파괴하기 위한 드론 방식을 연구 중입니다. 중국은 아무 기능이 없는 기만 드론을 수차례 벌떼 형식으로 공격을 가한 뒤 실제 공격용 드론을 뒤에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해 항공모함을 제압하는 방식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터키, 우크라이나 등 기타 많은 나라들도 이 무인기 공격 방식을 연구 중입니다. 이 무인기 공격이 제일 골치 아픈 이유는 하나를 격추해도 몇십 대 혹은 몇백 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드론 하나를 대량 생산해 단가를 매우 낮춰 엄청나게 많은 수의 드론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대공미사일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한 돈 낭비입니다. 한 발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되는 요격미사일을 천만 원도 안 하는 드론을 격추하려 쓰기에는 정말 알맞지 않습니다. 대량 생산에 성공한 상업 드론을 사용한다면 100만 원도 안 하는 돈으로 양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세계 많은 나라들은 막을 수도 없고 막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날려야 하는 드론 군집 공격 방식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을 뚫었으니 이제 더 이상 지구에는 이 소형 드론들을 막을 무기가 없습니다. 미국도 현재 자기가 개발하기 시작한 군집 드론의 엄청난 무서움을 깨닫고 이 드론들을 격추할 무기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거기에는 레이저 무기와 전자전 공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이저를 통해 하나하나 빠르게 공격하는 방법과 전자전 공격을 통해 군집 드론들을 한 번에 작동불능 상태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보다 드론 군집 공격의 실전 배치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행사에서 드론 군집 비행을 통해 하늘에 그림이나 글자를 적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기가 된다면 엄청날 것입니다. 저 수천 개의 드론을 하나하나 부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이면 엄청나게 강력한 군집 드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